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0대 노동자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일터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갈곳 없는 40대 위기에서 20대, 60대, 70대 고용률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40대는 경험과 추진력을 갖춰 직장에서 주축으로 일할 나이인데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 자동차업계 구조적 실직으로 내몰린 세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왜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40대를 구조적으로 내몰리게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 등 가장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있는 40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고 자본의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시간을 단축을 통해서 40대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여가를 늘리는 그래서 보람된 일자리, 건강한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를 고용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또 이전보다 줄어든 시간에는 재교육과 재훈련을 통해서 중견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의 이윤 극대화, 독점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또 오늘날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0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피의자청 경찰이 한편돼 검찰 공격, 기막힌 나라 꼴이다. 중앙일보는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해서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놓고 정치적 공방 안 돼. 희생 헛되지 않으려면 실체적 진실 규명돼야 한다. 문화일보는 여 경의 경찰의 검수사 방해, 공수처 수사권 부당성 보여준다. 문화일보는 청와대 특감반 고래고기 조사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언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작 정치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막장 정치가 한국 사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진실 여부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자기 진영의 말만 믿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정은 혼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책임질 있으면 책임을 지든가 아니라면 여당을 통해 국회에 특검법안을 먼저 제안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몸은 한국에 생각은 북한식 장관 이 사람뿐인가 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보이듯 억지력 이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고 통일부 장관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방어 차원 억지력 강화라고 해석한 것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귀 순서는 추방, 금강산 시설 철거 등 동문서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통일부 장관의 이 주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억지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대통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위 말 NSC에서 논의된 의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을 떼내어 또 말할 것도 아닙니다.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그리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휴전협정, 남북관계, 특히 남북군사 합의사항 등을 근거로 정부 입장이나 통일 장관 발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외이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사외이사 임기까지 시행령으로 제한, 돈 넘은 국가 개입에서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하고 계열사 퇴직임원의 사외이사는 퇴직 후 2년에서 3년 후부터 가능하며 상법 시행령 개정안, 법 개정도 아니고
위헌 소지도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관여하는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로 제한하는 건 되지만 시행령으로 안 된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고, 핵심은 민간기업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입법기관이 상법을 제정, 개정한다면 행정부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굉장히 정치적, 정무적 그것도 판단이 있을 것이고, 이거야말로 기업 경영 그리고 국가가 전체 경제 운용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개입 관여 이것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정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에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S&P는 한국 경제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GDP 물가 하락, 경제 활력 상실 뚜렷한 징표다에서 GDP 디플레이트 상승률이 3분기 -1.6%로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져 규제 정세 반기업 기조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은 더 뚜렷해진 디플레이션 징후, 이제 이대로 일본 전철 밤라에서 물가 하락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경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전략을 추진해 온 한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이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경제 체질이나 구조를,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안보 체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허술한 국가 시스템 드러낸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태에서 국가관리시험의 보안 체계 점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국가 행정 공공 전산망 안전관리 전면 재검토,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을 높여야 하고 또 인력과 재정을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는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관리 체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관련 삼경신문은 애플 한 회사보다 작아지는 한국 주식시장 큰일이다 해서 G20 국가 중 상승률 하위다. 타다처럼 규제 장벽이 문제다. 시가총액 애플이 1,404조 8천억 원인데 우리나라 전체 유가 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1,404조 9천억 원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회사를 다 주식을 팔아도 애플 주식 한개 회사 주식밖에 살수 없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경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아도 20년 전에는 미국 맥도날드 한개 회사 주식도 살수 없는 그런 정도로 폭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애플이 세계적인 다국적 글로벌 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규모의 문제보다는 실물 경제와 이 주식 시장의 균형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의 거품은 없는지, 불법이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의 어떤 경제 규모,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거대한 국제 금융 자본가의 규모에 비해서 이제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과 비교해서 문제다라고만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국회 선심성 조세 감면 말고 법인세율 인하로 가야 한다 해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조세 감면 법안을 만들고 있다, 제출하고 있다, 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세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를 놓고
인상이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조세 감면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쪽지 예산을 통해서 자기 지역구에 자기 국정을 홍보하고 또 국회의원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무턱대고 자기 지역구에만 예산을 끌어다가 쓸데없이 토목 건축이나 또 자기 조직 관리를 위한 이권에 불법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각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개각 총선용 땜질 아닌 집권 후반기 성과를 내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현실적으로 권력 누수가 진행되므로 권력 입장에서는 차기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각을 결정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미 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트럼프 다시 북의 무력 사용 경고 문 아직도 현실을 모르나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미 간에는 협상 국면과 대결 국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대화로 가다가 대화가 깨지면 또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다가 또 극한 상황을 지나면 또 대화 국면을 가고 이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은 하나의 정권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죠. 그런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정권이 계속 교체되고 또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대북 전략, 선거에 따라서 또 정당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가 일관된 그 협상 파트너로서 유지되기 어려운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북미 간의 협상의 변화가 오는 그런 것들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의 문제들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